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녕하세요, 스테리 빈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사진의 특정 영역, 색상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조정 레이어의 개념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하시는 이미지를 한 장 열어주세요. 지금 사용되는 무료 이미지는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어저스먼트 기능을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신발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선택 툴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셀렉트로 가서 컬러 레인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이 초록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퍼지니스라는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내가 선택한 색상에 대한 그 범위를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선택을 할 건지 더 적게 선택을 할 건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하셨으면 OK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잘 선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위로 가서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그리고 저는 Hue Saturation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ue 색상, Saturation, Shadow, Lightness 명도인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해보시면은 원하는 대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Saturation, Shadow, 그리고 명도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Ctrl D 해서 영역을 해제해보면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색깔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원본으로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히스토리를 이용해야지만 작업을 되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오는 경우에 되돌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컬러 레인지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서브젝트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제가 되는 객체가 이렇게 잘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 가지 않고 레이어 패널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 동그란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도 아까 상단에 어저스먼트에 있던 메뉴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Hue Saturation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Hue Saturation 레이어가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ue를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Properties 패널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Hue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수정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Shadow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존재하는 기능이 Adjustment Layer라는 기능이에요. 아까와는 다르게 눈을 껐다 켰다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오더라도 언제든지 Properties 패널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 부분은 이 설정을 수정하는 거고 오른쪽에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과 흰색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했었죠. 먼저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을 검정색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발 입는 곳을 이렇게 칠해보시면 뭔가 멋진 색깔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원래의 색깔이 보여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Hue Saturation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바꾼 Hue Saturation을 검정색으로 칠하면서 안 보이게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흰색으로 칠해볼게요. 흰색으로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Hue Saturation에 조정을 했었던 파란색이 다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혹시 조금 헷갈리는 것 같거나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마스크 영상 제가 위에 넣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딜리트해서 이렇게 지워주고요.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필터의 카메라 러 필터 이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내가 색상을 조절을 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걸 다시 원본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잠시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 이미지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별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 레이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었지만 변경을 한 후에는 이렇게 뭔가 표시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필터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로우 필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꿀 건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마스킹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요. 서브젝트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이 객체를 잘 선택을 해줍니다.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혹시 이 기능 모르고 계셨다면 인물사진 같은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컬러 부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휴, 아까 색상이라고 했죠? 색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OK를 해서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색깔이 아주 잘 바뀌었고요. 여기 레이어 패널에 와서 살펴보시면 스마트 필터라는 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해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전원 비교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기능 명칭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다시 내가 조정하던 거에서 이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실 때는 본문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정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특정 영역의 색상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